여러분이 KPM의 멤버라면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빨리 급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3년 전에 이렇게 민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또 월드뱅크 지원도 있고 또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1년 전만 해도 인슈런스 회사가 있나 없나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디스아바바의 제일 큰 건물이 인슈런스 건물입니다. 그래서 벌써 1년 사이에 얼마나 큰 그게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번에 사실 다 이제 들으신 대로 여러분은 실감 안 나지만은 가신 분들은 실감이 나요. 여유 있게 미리미리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 코비드 이후에 아무래도 자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4월에 갈 에티오피아를 2월로 갑자기 옮기니까 뭐 팀장부터 원래 처음에는 팀장하고 최예원 집사님 두 분만 확정됐지 한달안 남았는데 나머지 팀들이 별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제 감동 주신 대로 또 가자고 그랬더니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고 말하는데 저는 늘 김광식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선택이 없습니까? 그러면 김광식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이 없다.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제가 2000년에 카자흐스탄의 스피리추얼 리더로 카자흐스탄 알마트에 최초로 트레스처스를 하기로 다 준비해놓고 스피리추얼 리더로 가는데 김광식 목사님이 비행기를 중국 연변으로 돌려라. 그러시가지고 제가 김 목사님 죄송하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최초로 거기 알마트에 사랑의 동산을 시작하려고 다 준비해서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 가는데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랬더니 김광식 목사님 딴 한마디로 안 된다고 연변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뒤로 알마트는 지금까지 트레스처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이 엔카운터로 또 알마트를 다르게 축복하시고 물론 이미 가기로 티켓까지 다산 10명의 팀 중에 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자기들을 버리나 그래서 시험 들고 지금도 안 보이는 분이 있지만은 계속 축복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에티오피아 가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좀 걸렸지만은 다 순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분의 팀이 여섯 분으로 늘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이번 팀의 특징은 잘 배우고 잘 먹고 그다음 말은 생략하고 잘 변하고. 잘 성장하는 되게 정말 재밌는 팀이다. 또 거기에 걸맞게 이번 2주 여행 좀 길었죠. 2주 좀 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지금 아주 격동하는 에티오피아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인슈런스 회사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가장 큰 건물을 지어서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건물이 그 인슈런스 회사 건물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팀들과 또 풍성한 음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또 하여튼 뭐 선교지가 하면 소화는 잘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었고 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선교지에서 마지막 날이 몸이 이제
완전히 그냥 넉아웃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마지막 날에 또 멘토링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비행기 탈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 형제들한테도 좀 SOS를 쳤죠. 그랬더니 또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나는가 봐요. 예, 몸을 무하게 이렇게 피곤하게 해가지고 선교지 가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느냐.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비행기에서 잘 자고 또 근데 보통 이제 집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서 긴장이 살아 있으니까 도착한 다음 날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셋째 날, 넷째 날, 오늘 내일 같은 때가 이제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말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로섬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제로섬. 그냥 이 어려운 환경에서 뭐 이 정도 하면 된다. 그런 멘탈리티가 가장 나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발전이나 여러분의 사업적인 성장이나 또 아주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도해서 가정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데가 기회다. 예.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예. 그것을 가장 활용하고 조직적으로 머리를 쓰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런 위기가 많은 사람들은 약한 세력들이 만들었다. 왜?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증거들은 있죠. 2차전을 통해서 또는 전쟁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많이 죽고 위기 속에 항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에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왜 이용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대로 더 이런 위기 속에 이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돼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를 가니까 그걸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1년 전에는 계속 강조한 게 너희들이 한 사업하고 있으면 망한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왜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거든요. 엘리트들이 지금 별의별 사업이 다 필요한데 그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망한다. 예. 한 십몇 년 전에 권혁석 장로님에게도 그랬어요. 그때 이 회사가 잘 나가는데도 미래를 위해서 뭘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컨설턴트를 찾는데 그때 여러 컨설턴트를 찾아보니까 제 기억에 그 시간당 500불을 달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러면서 저한테 차라리 선교사님을 그때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을 시간당 500불 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를 컨설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그럼 3시간씩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이는 게 이 군수계통에 하나만 사업하고 있으면 안 된다. 사업가는 이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에도 여러 곳에 뿌려라. 예, 무엇이 잘 될지 알지 못하지 않냐. 예,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데 뚫어라. 그래서 그때 건설 사업을 뚫어라 그랬어요. 왜? 그때 미국 경제가 앞으로 반드시 사이클이 오는데 그런 나쁜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그럴 때 나라 정부에서는 항상 돈을 푸는 게 건설 쪽이에요. 그래서 빨리 건설 회사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건설 회사를 세우고 또 교회에도 많은 헌신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에티오피아는 1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올해는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이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도 보여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좀 죄송한데
성령께서 주신 걸로 믿고 지금 가니까 다들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다 뛰어요. 다섯 개, 여섯 개 사업을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맡겨라, 맡겨라 그러니까 개인 멘토링에서 나오는 대답이 뭐냐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멘토링에는 무섭게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을 찾아야지. 믿을 사람을 키워야지. 그게 회사야? 또 제가 나중에 설교 끝나면 왜 이렇게 소리를 쳤냐고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그러나 제삼 강조해 드리니까 잘 여러분들이 듣고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로봇으로 그리고 그 비밀이 새서 이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나가서 비슷한 회사를 세울까 봐 아니면 또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서 자기 회사의 비밀을 팔아먹고 다른 회사에 더 월급을 많이 받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른 회사에 갈 수 없도록 50% 월급을 더 줘. 그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삼성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했어요. 1950년대는 에티오피아 현재 상황보다도 훨씬 악화된 상황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사업가였어요. 그 사람을 믿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장인은 처음에는 이병철 회장보다 더 큰 사업을 했지만 사업의 개념이 없으셨어요. 비누공장 하나만 바라보고 또 사람을 키우지 못했어요. 믿을 사람? 믿을 사람 없었어요. 회사 망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아이디어도 없어요. 다시 재기를 못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입이 닳도록 사람을 키워라. 회사 내에 사람을 키워라. 어떻게요? 50% 더 줘. 물론 제대로 인터뷰하고 정말 똑같은 지금 주변에 보면은 제가 가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수준의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서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건 사업가가 아니에요. 사업가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모셔다가 자기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제가 그랬어요. 회사할 때. 부사장이 COO가 저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러면 성공했냐 이렇게 따지면 또 다른 문제지만은 그러나 지금 포인트는 제가 에티오피아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개인 멘토링 할 때마다 그걸 꼬집어내서 자기들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게 만들고 뭐가 문제인가 결국 문제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정없이 야단쳤어요. 사람을 찾고 키우고 세워라. 그래서 파트너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큰 기업가 못 된다. 구멍가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 비즈니스라는데 It's a people business. Every business is a people business. 그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해서 그런 회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키우십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서 현금을 많이 버냐 프로핏 많이 버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좀 편히 일하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일생 같은 비전과 같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정말 큰 사업을 하는데 동역자 회사 내에서 사업장에서의 동역자로 사람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꾸준히 만나고 부지런히 만나야 돼요. 직장 일 끝나면 아이고 피곤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업가는 그거 피곤하다는 소리가 벌써 사업가 아닙니다.
토요일날 집에서 쉬어요? 그게 사업가예요? 아니에요. 사람들 부지런히 만나고 무슨 뭐 대재벌이 됐다고 뭐 쉬는 시간 딱 짜져서 쉴 생각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요엘 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The weak say I'm the strong.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의 연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하시는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까지 있네. 감사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하시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여러 형태로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사명에 쓰임 못 받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적 나이마다 그것도 상황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또 그 사람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공격 루트로 침해야 되냐. 이게 마귀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앵글로,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 자신이나 여러 가지 앵글로, 결과는 뭐냐. 뭘 자기들, 마귀는 성공이라고 보냐. 사명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뭐 크게 무슨 뭐 유혹에 빠지거나 무슨 뭐 건강에 병이 들었거나 무슨 뭐 사업에 큰 뭐가 일이 터졌거나 그러면 공격을 받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벌써 이미 공격을 받아서 이미 밀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명 감당할지 모르니까 사명에 집중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구체적인 비전을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말세 전 민족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끝까지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치실 때 그때도 한꺼번에 다 쳐버릴 수 있는데 왜 3분의 1만 죽나? 왜 3분의 1만 죽나? 그러다 네 번째, 다섯 번에 가서야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를 들면 강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바다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다 죽는다. 바다에 다 죽는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 뭐 입시 공부할 때, 뭐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뭐 대학을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몇 개월 후에 다가올, 1년 후에 다가올 대학교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어느 대학교를 갈 거냐, 못 갈 거냐, 거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코앞에 닥친 문제로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쓰임 못 받느냐,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이 사명을 사명대로 지금 받는 사명대로 쓰임을 받느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아버지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자꾸 바라봐야 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는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 KPM을 통해서 200명의 예수재벌들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재벌이기 때문에 정말 영성이 뛰어나서 그냥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퇴폐하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고 정말 루안다 같은 나라 부정축제가 없고 전 국민의 평균 수입이 1000불밖에 안 돼도 터키보다 더 잘 살아요. 터키가 만불인데. 유엔 같은 데 조사 나왔다가 깜짝 놀랜대.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최근에 이번에도 계속 강조했는데 거기까지는 진도가 소화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지도자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면서 계속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그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지금 어떻게 내가 변한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제프 베소스나 25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된 아마존의 창립자 같은 사람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쓸데없는 거, 사람들이 날 좋아하나 미워하나 뭐 어디서 뭐 하나 거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서 비디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스토리를 내가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막연하게 느끼고 모든 것이 막연하고 막연하고 막연한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뭐가 막연해요? 우리가 죽는 게 확실해요. 죽는 게 막연해요?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이 나는 안 죽는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100년 후에 보세요. 좀 어린 사람들 더 장수하시고 여기 20대는 없죠? 네, 괜찮아요. 하여튼 100년 안에는 다 세상 떠나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그 전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뚫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첫 번째는 비전을 막연하게 봐서 게으르게 만들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세상 염려, 우리 애들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애들 책임져라는 적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렇다고 방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끝에는 변명과 포기와 좌절 이걸로 우리를 그래서 자기 위안 속에 그냥 다 변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늘 묻는 질문은 말 지금 멘티가 몇 명 있어? 왜 가정교회가 부흥 못 해? 바로 여러분들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해보세요. 근데 적어보세요. 변명이에요. 변명. 왜? 네. 누구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시에게. 그래도 우리 은혜재단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매주 거의 한 10명씩 새로운 분이 또 구원받고 또 교회 찾아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교의 영성은 강하면 강할수록 공격이 많아요. 예, 요새 받는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할 일을 더 한 거예요. 더 선교하고 더 선교에 목숨 걸고 더 세게 나가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 축복했어요. 그분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셨어요. 느헤미야도 나오지만은 손 하나 깜짝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하여간 두 번째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일반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얽매이게 그래서 뭐 바쁘니까 성경을 넉장 읽어라 그런데 읽을 시간도 없고 뭐 회사가 바빠서 직원이 갑자기 아파서 안 나오니까 그날 기도도 못하고 하여튼 마귀에 많이 속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은혜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목사님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지만은 근신에서 깨있으라 그랬어요. 깨있으란 단어는 그 깨있지 못하면 마귀가 사자처럼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놈은 사자가 아니에요. 예, 종이 사자라고.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모든 힘을 다 빼버렸다. 그 종이 사자인데 주먹으로 쳐버려야 되는데 그 종이로 된 그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네. 왜? 깨어있지 못할 때. 깨어있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니 말씀에 대한 믿음을 떠났을 때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떠났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귀한 동역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 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전진해. 어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신 사명대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거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끊임없이 좀 이렇게 중보기도 아니 저 중보방의 사진이 잘못 오르면 뭐 초신자들이 오해하는 걸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차 타고 가며오며 차 안에서 한 시간씩 계속 또 거기 안에서도 계속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네, 현재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사랑이 생깁니다. 축복해야 사랑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사랑이 생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야기해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자기에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사랑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게 지금 제 이야기예요.
제가 여행 때 마지막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도 공항에서 거기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몸을 못 가눌 것 같아요. 그런데 공항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축복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솟아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곤한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저 사람 반드시 예수 믿고 그래요. 무슨 원빌리언이 중요합니까? 무슨 한 사람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자신을 잊어버려요. 피곤한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디서 힘이 솟는지 막 그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새 힘이 솟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직장을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직장에서 보는 사람, 길에서 보는 사람 계속 축복하실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이번에 DMA를 또 새롭게 저는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은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들이 없어요. 와, 그래서 야 이게 그 한 장은 그러니까 보통 때 한 뭐 30분이면 끝날 걸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속에서 정말 신나고 저도 새롭게 또 배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 아프게 들은 대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 이미 공격당하는 거야. 바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 이건 이미 병이든지 무슨 뭐 어떤 걸로도 마귀가 나를 치기 직전까지 지금 다다는 거야. 칼이 내 목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쫓아내야 돼요. 내가 감사를 놓쳤을 때 바로 붙잡고 무엇이 내 감사를 뺏었든지 간에 그걸 붙잡고 막 감사합니다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망상이 왔든지 간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저렇게 없어요. 네. 연초에 우리 조경호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서. 그분은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우리 KPM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또 설교가 성서적 이 베이스가 한 설교가 한 세 편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서 들으시고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나 그냥 가장 중요한 이 숨은 비장의 칼을 빼서 그냥 휘저어서 나를 공격하는 걸 찔러 죽여야 돼요. 네.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어느 날 저녁은 자는데 꿈에 계속 고린도서 3장 16절만 밤새내 제가 자는 방은 큰 길가에 그래서 심심찮게 차들이 소리 내고 지나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바로 옆에 어떨 때는 뭐 큰 트럭이 밤새내 건물을 들이받을 것처럼 후퇴하는지 이게 건물을 들이받겠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가까 바로 옆에 또 그 코픽 처치 동방정교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뭐 지난번처럼 막 매 시간마다 틀진 않았지만 심심치 않게 또 트는데 하여간 그날 밤은 자다가 깨기만 하면 계속 말씀이 저에게 말씀이 왱왱왱 울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계속 밤새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거 듣고 또 자고
그냥 또 빨리 또 자야지 또 그 다음날 또 하니까 또 자고 그런데 새벽에 딱 깼을 때 딱 깨닫게 해주신 거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 혼자 싸운다고 착각했구나. 내 혼자 싸운다고. 내 혼자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었구나. 예.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같은 팀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수만 명이 돼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걸 싸울지 모르면 리더가 못 돼요. 그런데 그때 딱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 미국 법이 바뀌어서 뭐 지난번 12월 달이나 10월 달에 한국이나 12월 달이나 뭐 브라질 갔을 때 미국 돌아오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거기서 뭐 테스트하고 오라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선교지에서 전부 코비드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팀장이 몇 배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결과 나오는 날이 우리는 그날 밤에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났는데 그 전날 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자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만약 김우기가 양성이어서 못 떠나면 어떡하지? 명성 병원에 맡기고 가나?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남아야 되나? 뭐 그러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프면 내가 양성이면 어떡하지? 와, 여기까지 가서 정신이 바짝 드네. 머이씨. 예수를 명하니 싹 물러가라. 그리고 사정없이 쫓은 거예요, 자다가. 다행히 거기는 오래된 건물이라 방벽들이, 이 벽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화살이 있다고 왔을 때, 그때 정신이 바짝 드네. 이 망상을 가지고. 예수로 사정없이 쫓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야 돼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끊임없이 국제적으로 또 요새는 뭐 항상 국제팀이 형성되니까 예. 또 국제적으로 늘 보고 가고 기도해 주세요 뭐 어쩌고 그런데 많은 경우를 제가 예수님을 꾸짖어라. 나한테 기도해달라. 내가 무슨, 뭐,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뭐 되고, 자기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요? 제가 바로 성경구절 딱 인용하면서, 그래서 성경구절 철저히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팀장이 어디 계신지, 훈련팀장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훈련팀장이 좀 더 철저히 해서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선교지 가서 훈련 매주 팀에 제대로 기도 않고 제대로 성경 못 외우고 제대로 훈련 못 받는 사람이 꼭 아파요. 예. 그 왜? 꼭 공격받게 돼 있어요. 예. 뭐 여러분이 누구라고 궁금해하실 거 없어요. 다 내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철저히 준비보다는 공격권.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비결은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눈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시편 23편을 외우세요. 저는 그래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이 예수님이 자기, 그리고 사마의 움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보고 내가 지금 함께 하니까 네가 내일 뭐 꾸짖기만 해.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셔서 내 이름으로 꾸짖기만 해라. 꾸짖기만 해라. 왜?
우리에게 자유 의사를 주셨으니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자유 의지는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독립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나 KPM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모든 비즈니스는 피플 비즈니스예요. 왜 사업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시간이 없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발표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KPM을 통해서 뭐 BBTS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BBTS 이번에 KPM 정 멤버가 아니면서 뭐 사업장에서 no. 지금 보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매년 수십만 불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인맥을 쌓고 인맥 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훈련시키고 오는데 너는 KPM에 아무 헌금한 것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 사람 파트너 해가지고 무슨 사업한다고 너. 그리고 현지에 오면은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 가져가면 안 돼. 그 나라에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 돈을 다 써야 돼. 그게 왕과 제사장의 하나님 KPM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가이드라인을 이 보드 멤버들하고 기도하면서 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해외에 지금도 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이 KPM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새로운 영의 말씀을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냥 귀로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업은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을 모시고 한다. 그래서 사업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다. 아멘. 네. 납득이 안 가도 괜찮아요.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 디테일을 풀어내는 게 우리 CEO스쿨 BBTS의 훈련입니다. 사람을 모시고 해? 하나님 모시고 해?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사람 모셔? 네. 그게 사람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을 받고 있나,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여정 속에, 그 비디오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변명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변명에 내가 지금 세월 낭비하고 있나. 우리 각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본인이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시고 끝내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우리 각자 이 시간에 1분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귀한 KPM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품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인정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심히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 늘 격려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 시간에도 새롭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이제까지 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순종하는 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참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히 백배의 결실을 감당하며 참으로 끝까지 마침내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예수의 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네, 저희 같이 함께 KPM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손 함께 드시고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 제발로 쓰임받는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KPM 사명과 비전에 열정을 다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속히 회복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각 나라마다 축복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고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